네,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플리마켓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한밤중에 제가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나고요? 제가 눈에 다래끼가 나서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어떻게든 제가 붓기를 빼서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플리마켓 시작하기 앞서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여기 KKST 매장에서 플리마켓을 진행을 할 거고요. 따라와주세요. 네, 이쪽이 입구입니다. 이 거대한 돌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만지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고 사진만 촬영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안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요게 왜 있냐, 크리스마스 기분 내는 거냐, 요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쪽 왼쪽에 보시면은 이 별 모양의 포스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해줬으면 하는 컨텐츠를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이 걸어주시고요. 요걸 제가 모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휘적휘적휘적해서 뽑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이거 걸었다, 그럼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전바가 있어요. 여기서 대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번호표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순서대로 입장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번호표에 또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와서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장할 시간에 맞춰서 다시 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쇼핑을 하고 나서 계산은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조만간 내년에는 이 아이스크림 판매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옷은 어디에 있냐? 2층에 있습니다. 따라와 주시죠. 이렇게 2층에 오시면은 플리마켓 옷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옷은 약 1000벌 정도 제가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옷들을 거의 모조리 다 꺼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플리마켓의 목적은 그냥 여러분들께 판매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전에 기부하는 플리마켓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단 옷 같은 경우에 여러분 보시면은 기본적인 티셔츠, 맨투맨, 니트, 코트, 패딩 거의 모든 종목의 옷이 다 있다. 근데 이게 가격대가 얼마에 되어 있냐? 일단 뭐 티셔츠 같은 경우엔 뭐 5,000원부터 시작해서 만원, 니트도 2만원, 코트 같은 경우엔 10만원 이하부터 10만원대, 20만원대 여러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부 플리마켓인 만큼 이 불프, 시즌오프 요런거 상대도 없이 좋은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또 안쪽에 보시면 인테리어가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벽돌이 있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 또 새로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쇼핑할 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쇼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자랑 거울은 사진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가기 전에 여기서 인증 하나 딱 남기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사실 여기가 플리마켓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내년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매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아직은 한 50%밖에 안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고민을 하는 게 그거잖아요. 사이즈 어떻게 되어 있냐? 대부분 제 사이즈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 가지 사이즈를 입기 때문에 미디움 사이즈부터 엑스라지까지 구성이 되었다. 많은 분들이 와서 쇼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한 시간이 있어요. 한 사람당 10분 미만으로 아마 쇼핑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처음 온 사람들이 다 사가면 안 되기 때문에 쇼핑 제한 수량은 3번 정도로 제한을 둘 예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적인 여지는 있지만 초반에는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플리마켓 설명은 끝난 것 같고요. 주소 같은 경우에 강남구 신사동 554-18번지입니다. 여러분 찾기 어려우신다면 앞에 마일스톤 커피가 있거든요. 마일스톤 커피에서 골목을 싹 들어오시면은 이 KKST 간판이 보이실 겁니다. 오시면은 바로 번호표 달라고 말씀을 하면은 내가 몇 번이구나, 그럼 몇 시에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오셔서 저랑 사진도 찍고 가볍게 소통도 하고 저희 팀원들이 9명 정도가 있거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팀원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플리마켓 즐기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래끼난 눈이지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6시거든요. 이제 몇 시간 뒤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